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1장입니다. 제 11장. 솔로몬 왕이 바로의 딸 외에 이방의 많은 여인을 사랑하였으니 곧 모압과 암몬과 에돔과 시돈과 헷 여인이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이 여러 백성에 대하여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그들과 서로 통혼하지 말며 그들도 너희와 서로 통혼하게 하지 말라. 그들이 반드시 너희의 마음을 돌려 그들의 신들을 따르게 하리라 하셨으나 솔로몬이 그들을 사랑하였더라. 왕은 후궁이 700명이요 첩이 300명이라 그의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하였더라.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을 따르고 암몬 사람의 가증한 밀곰을 따름이라. 솔로몬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악을 행하여 그의 아버지 다윗이 여호와를 온전히 따름같이 따르지 아니하고 모압의 가증한 금옷을 위하여 예루살렘 앞산에 산당을 지었고 또 암몬 자손의 가증한 몰록을 위하여 그와 같이 하였으며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들이 자기의 신들에게 분향하며 제사하였더라.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네게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네가 내 언약과 내가 네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네게서 빼앗아 네 신하에게 주리라. 그러나 네 아버지 다윗을 위하여 네 세대에는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고 네 아들의 손에서 빼앗으려니와 오직 내가 이 나라를 다 빼앗지 아니하고 내 종 다윗과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내 아들에게 주리라. 여호와께서 에돔 사람 하닷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이 되게 하시니 그는 왕의 자손으로서 에돔에 거하였더라. 전에 다윗이 에돔에 있을 때 군대 지휘관 요압이 가서 죽임을 당한 자들을 장사하고 에돔의 남자를 다 쳐서 죽였는데 요압은 에돔의 남자를 다 없애기까지 이스라엘 무리와 함께 6달 동안 그곳에 머물렀더라. 그때 하닷은 작은 아이라. 그의 아버지 신하 중 에돔 사람 몇몇과 함께 도망하여 애굽으로 가려 하여 미디안을 떠나 바란에 이르고 거기서 사람을 데리고 애굽으로 가서 애굽 왕 바로에게 나아가매 바로가 그에게 집과 먹을 양식을 주며 또 토지를 주었더라. 하닷이 바로의 눈앞에 크게 은총을 얻었으므로 바로가 자기의 처제 곧 왕비 다브네스의 아우를 그의 아내로 삼으매 다브네스의 아우가 그로 말미암아 아들 그누밧을 낳았더니 다브네스가 그 아이를 바로의 궁중에서 젖을 떼게 하매 그누밧이 바로의 궁에서 바로의 아들 가운데 있었더라. 하닷이 애굽에 있어서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것과 군대 지휘관 요압이 죽은 것을 듣고 바로에게 아뢰되 나를 보내어 내 고국으로 가게 하옵소서. 바로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있어 무슨 부족함이 있기에 내 고국으로 가기를 구하느냐? 없나이다. 그러나 아무쪼록 나를 보내옵소서. 하나님이 또 엘리아다의 아들 르손을 일으켜 솔로몬의 대적자가 되게 하시니 그는 그의 주인 소바왕 하닷에셀에게서 도망한 자라. 다윗이 소바 사람을 죽일 때 르손이 사람들을 자기에게 모으고 그 무리의 괴수가 되어 다메섹으로 가서 살다가 거기서 왕이 되었더라. 솔로몬의 일평생에 하닷이 끼친 환난 외에 르손이 수리아 왕이 되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미워하였더라. 솔로몬의 신하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이 또한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였으니 그는 에브라임 족속인 스레다 사람이요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스루아이니 과부더라. 그가 손을 들어 왕을 대적하는 까닭은 이러하니라. 솔로몬이 밀로를 건축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성읍이 무너진 것을 수축하였는데 이 사람 여로보암은 큰 용사라 솔로몬이 이 청년의 부지런함을 보고 세워 요셉 족속의 일을 감독하게 하였더니 그 즈음에 여로보암이 예루살렘에서 나갈 때 실로 사람 선지자 아히야가 길에서 그를 만나니 아히야가 새 의복을 입었고 그 두 사람만 들에 있었더라. 아히야가 자기가 입은 새 옷을 잡아 열두 조각으로 찢고 여로보암에게 이르되 너는 열 조각을 가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나라를 솔로몬의 손에서 찢어 빼앗아 열 지파를 내게 주고 오직 내 종 다윗을 위하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성읍 예루살렘을 위하여 한 지파를 솔로몬에게 주리니, 이는 그들이 나를 버리고 시돈 사람의 여신 아스다롯과 모압의 신 그모스와 암몬 자손의 신 밀곰을 경배하며 그의 아버지 다윗의 행함 같지 아니하여 내 길로 행하지 아니하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과 내 법도와 내 율례를 행하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나 내가 택한 내 종 다윗이 내 명령과 내 법도를 지켰으므로 내가 그를 위하여 솔로몬 생전에는 온 나라를 그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주관하게 하려니와, 내가 그의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열 지파를 내게 줄 것이요,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서 내가 거기에 내 이름을 두고자 하여 택한 성읍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이 항상 내 앞에 등불을 가지고 있게 하리라. 내가 너를 취하리니 너는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스려 이스라엘 위에 왕이 되되, 내가 만일 내가 명령한 모든 일에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이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내가 이로 말미암아 다윗의 자손을 괴롭게 할 것이나 영원히 하지는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솔로몬이 여로보암을 죽이려 하매 여로보암이 일어나 애굽으로 도망하여 애굽 왕 시삭에게 이르러 솔로몬이 죽기까지 애굽에 있음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열왕기상 11장은 솔로몬이 말년에 이제 타락하는 모습, 그리고 강성했던 이스라엘이 서서히 붕괴하고 쇠퇴하는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스라엘은 실로 이스라엘 역사상 최전성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부강하고 영토도 넓었죠. 하맛이라는 지명이 나오죠. 하맛은 그 당시에 이스라엘의 최북단을 의미하는데 그 유프라테스 강까지 인접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쪽으로는 애굽의 강 유역까지 엄청난 지금의 레반트 지역 전체를 다스렸다라고 볼 수 있을 정도로 솔로몬의 치세는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11장에서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솔로몬 통치를 40년으로 볼 때 사실상 이스라엘의 전성기가 40년을 채 가지 못했다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어떻게 이 대왕국이 이렇게나 금세, 그것도 여전히 지금 솔로몬이 살아있는데 어떻게 이렇게 무너지는 모습이 보이게 될 수 있었을까? 말씀을 근거로 볼 때 몇 가지 원인을 실제적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근본적인 원인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명령과 법도를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이 11절에 나오는 말씀이었습니다. 내가 내 언약과 내가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시애나에게 주리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지키지 않았다. 그렇다면 솔로몬은 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을 지키지 않았을까요? 우선은 말씀 초반부에 나온 대로, 그리고 우리가 10장까지 보면서 불안불안하게 봤었던 것처럼 솔로몬은 수많은 후궁과 첩을 가졌습니다. 먼저는 바로의 딸과 결혼을 했었죠. 그리고 이제 솔로몬 노년에 후궁과 첩을 따라서 우상 숭배를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모세를 통해서 이방 여인과 혼인하는 것을 엄격하게 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보기에 따라서는 우리의 생각 가운데는 이방 여인들과 혼인하는 것이 그렇게 엄격히 금할 일인가라는 생각이 혹시 드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국제 혼인 관계로 이런 어떤 정략적인 관계를 통해서 전쟁을 억제할 수 있다면 그 또한 좋은 일 아닌가, 이런 어떤 우리만의 지금 세상의 가치관 속에 어떤 합리적인 생각이 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 실제로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세우려는 평화가 얼마나 허망한 것인가, 얼마나 환상에 가까운 것인가, 얼마나 나약한 것인가 라는 것을 먼저는 오늘 열왕기상 11장 말씀에서 폭로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솔로몬이 젊고 강성할 때에는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것처럼 보이면서도 바로의 딸과 결혼을 하고 또 수많은 이웃 나라들의 공주들과 결혼한 것들, 그 혼사를 통해서 평화가 유지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다윗 왕 때보다는 전쟁 이야기가 많이 거의 등장하지 않잖아요. 그것이 증거입니다. 그런데 지금 솔로몬이 11장에서 늙고 약해지자마자 바로 후궁과 첩들이 치고 들어옵니다. 솔로몬의 마음을 뒤흔듭니다. 4절의 말씀에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말씀에 기록된 것만으로는 시돈의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그모스, 암몬의 몰록을 섬겼다고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8절을 보니까 그가 또 그의 이방 여인들을 위하여 다 그와 같이 한지라. 그러니까 우상 숭배가 네 종류가 전부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모든 여인들이 가지고 있는 우상 숭배를 다 해줬다. 이것을 어떤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솔로몬이 자기의 덫에 빠졌다. 왜냐하면 지금 솔로몬이 나약해지고 늙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수많은 후궁과 첩들, 어쩌면 그동안은 솔로몬에게 맞춰 주고 있었던 이들이 마음을 돌이키게 하여 자신들의 나라에, 자기 아버지 나라의 우상을 섬기게끔 하지 않습니까? 솔로몬 입장에서는 어디는 섬겨주고 어디는 안 해주면 이 안에서 또 내부 분열이 또 시작되고 그게 국제 정세로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은 모든 여인들을 위하여, 어쩌면 왕국의 평화를 유지한다는 노력하에 모든 우상 숭배에 참여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솔로몬이 우상 숭배한 것보다 더 큰 잘못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로 돌이키지 않은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경고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여 하나님 자체를 멸시한 것이었습니다. 9절 10절에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하나님께서는 두 번이나 솔로몬에게 나타나셔서 경고하셨죠. 그런데 솔로몬은 그것을 듣지 않았습니다. 우상 숭배의 고리를 끊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어떤 학자가 해석한 것처럼 정말 정치적으로 자기의 덫에 빠져서, 자기의 꾀에 빠져서 아 이제는 우상 숭배를 멈출 수 없어, 멈추는 순간 이 나라는 찢어지고 말 거야, 그런 두려움 때문이었는지, 아니면 정말 그냥 솔로몬 자신이 그 우상 숭배 자체를 즐기고 그 여인들을 사랑하고 그냥 마음이 약해져서 그 여인들을 서운하게 할 수 없어서였는지, 정확히는 뭐 그 이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확실한 것은 솔로몬은 결국 자기의 지혜를 의지하다가 죄의 중독에, 그리고 늪에 빠졌습니다. 그러자 그가 세상의 방식으로, 구체적으로는 정략 결혼을 통해서 왕국의 평화를 유지하던 그 왕국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모습이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이제 솔로몬이 늙고 통치력이 약화되니까 변방에서부터 이방 민족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남쪽에서는 하닷을 중심으로 에돔이 다시 결집하기 시작하고요. 맨 북쪽에서는 다메섹 그쪽에서 르손 왕이 등극을 합니다. 근데 더 심각한 문제는 이제 이스라엘 내부에 있었죠. 여로보암 출신의 에브라임 출신의 여로보암, 요셉 족속 일을 감독하던 에브라임 지파 여로보암을 중심으로 반란의 조짐이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솔로몬 사후에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열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정리하자면 솔로몬의 가장 큰 실책은 윤례와 규례를 어긴 것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단지 윤례와 규례를 어겼기 때문에 솔로몬의 모든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윤례와 규례를 어긴 이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을 두 번이나 무시하고 하나님 말씀 앞으로 돌이키지 못했다는 데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은 것에 있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한 번쯤은 다 들어보셨을 법한 유명한 일화인데요. 1980년대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목사님이 목회자였던 한 사람이 강간죄와 여타 범죄로 교도소에 수감이 되었습니다.
그분이 그 사람이 교도소에 있으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의 책을 보고 많이 감명을 받았대요. 그래서 비비어 목사님에게 면회를 요청하여서 교도소 면회실에서 만났다고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거기 가서 한참을 이야기 듣는데 먼저는 너무 마음이 아팠대요. 왜냐하면 이분이 젊은 시절에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정말 사역에 올인한 모습이 너무 그 순수한 모습이 확실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마음이 아픈데 그 한 가지 질문이 들었대요. 언제부터 이분이 변했을까? 그것이 궁금해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그분에게 그 사람에게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언제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나요? 어느 시점에였었죠? 그러자 그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단 한 순간도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사랑했습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 깜짝 놀라셨죠? 그래서 또 어떤 말을 할 수가 없었대요. 잠시간의 침묵 후에 그 사람이 계속해서 말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존, 저는 예수님을 사랑했어요. 하지만 그분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전도서 8장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아노니 하나님을 경외하여 그를 경외하는 자들은 잘 될 것이요. 악인은 잘 되지 못하며 장수하지 못하고 그날이 그림자와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이라. 솔로몬의 타락과 실패에 관해서 여러 가지 실제적인 원인을 찾을 수 있고 그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솔로몬이 하나님 두려워하는 것을,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실수는 누구나 할 수 있지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듣고 주 앞으로 돌이키지 않은 그 완고해진 마음이, 그것이 더 큰 문제였습니다. 솔로몬과는 달리 그 다윗, 그의 아버지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사실 다윗에게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위험한 순간이 있었죠. 바로 밧세바를 가늠하고 우리아를 사지로 내몰아 죽였을 때 그는 나단의 책망을 받습니다. 다윗 왕, 그는 이스라엘 영토를 확장하고 전쟁마다 승리하는 굉장히 강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나단의 책망을 듣고 바로 회개합니다. 시편 51편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아시는 말씀 있죠. 그의 회개 기도인데 그의 기도를 잘 보면 우리가 반드시 오늘 마음에 새길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는 아 내가 죄를 저질렀구나. 아 하나님 나를 용서하소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그런 회개 기도, 용서만 간구하는 기도만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시편 51편 11절입니다. 주님 앞에서 나를 쫓아내지 마시며 주님의 성령을 나에게서 거두어가지 말아주십시오. 다윗은요, 끔찍한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다윗도 실수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는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그의 회개 기도 속에는 다소 맥락과는 안 맞는 것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한 가지의 기도가 있는데요. 그것이 주님 앞에서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주님, 지금 내가 사실 이런 기도를 드릴 자격조차 없지만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더 두려운 것은 내가 어떤 악한 죄를 저지르는 것보다 주님과 멀어지는 것이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회개에는 단지 그냥 내가 그냥 다시 좀 다시 살자 이 수준이 아니라요. 더욱 주님을 갈망하고 주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기에 다윗은 끔찍한 범죄 이후에도 어쩌면 민망한 마음, 완고해질 수 있는 우리의 마음을 거슬러서 더 주님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계속해서 하나님의 구속사역 안에서 놀라운 쓰임을 받게 된 것이 다윗의 일생이었죠. 다윗이 이제 죽을 때, 우리가 얼마 전에 봤던 말씀이지만 다윗이 죽을 때 그 승리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 솔로몬에게 어떤 유언을 남겼겠습니까? 놀랍게도 이렇게 다스리면 왕권을 잘 유지할 수 있을 거야. 대대손손 우리 다윗 왕과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고 했으니 이렇게 해라 가 아니었습니다. 왕상 열왕기상 2장의 말씀에 이렇게 다윗이 유언을 남깁니다.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윤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다른 것을 가르쳐주지 않더라고요. 어쩌면 저는 이걸 읽다가 통독하다가 큐티하다가 너무 뭐 그냥 뻔한 얘기는 해가지고 계속해서 스쳐 지나갔던 말씀이기도 했어요. 그렇게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나도 익숙한 말씀이지만 다윗은 이 말씀이 생명이란 걸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안타깝게도 오늘 열왕기상 11장에서의 솔로몬에게서는 이 모습을 발견할 수 없습니다. 이것이 이방 여인들 그리고 우상 숭배한 그 죄보다 어쩌면 더 큰 솔로몬의 실책이었습니다. 대신에 전통적으로 이 사건 이후에 기록하였을 것이다 보는 전도서, 솔로몬의 전도서, 모든 것이 허무하다 허무하다 허무하다, 지혜도 허무하고 다 허무하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전도서의 맨 마지막 말씀에 그 결론이 놀랍게도 이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3절, 할 말은 다 하였다. 결론은 이것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그분이 주신 계명을 지켜라. 이것이 바로 사람이 해야 할 의무다. 이스라엘의 최전성기를 이끌었던 솔로몬 왕, 그리고 그 최전성기를 만들어갔던 다윗 왕. 비록 그들의 말년 두 왕의 모습은 달랐습니다. 그러나 이 두 왕, 어쩌면 세상 모든 것을 우리가 소망하는 모든 것들을 경험한 이 두 왕의 결론이 놀랍게 동일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의 윤례와 법도를 따라 행하라. 오직 내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사랑하라.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으실 줄로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가운데는 정말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야만 하는 절박한 기도 제목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이어야 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을 더욱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로 오늘도 행하게 하소서. 또한 내가 세상 어떤 것 정말 주님 나 너무 필요하지만 먼저 주님을 갈망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을 더 원합니다. 이것이 언제나 우리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이런 후회를 하고 계신 분은 없으십니까? 나의 삶이 어디서부터 꼬인 거지? 내 삶이 왜 이렇게 잘못됐지? 내 삶이 그때 정말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이런 후회와 자책으로 하루하루 살아가고 계신 분들 계십니까? 오늘 말씀이 그런 분들에게 답을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기를 회복합시다. 오직 주 하나님만을 갈망합시다. 이 아침에 우리 잠언 23장 말씀 우리 함께 읽고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정녕이 내 장래가 있겠고 내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주 하나님만 경외함으로 주의 역사하심과 돌보심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길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할 때는 주님 내 안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주님과 멀어질까 그 두려움, 주를 경외하는 마음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가 오직 주의 길로만 행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오직 내 안에 주님만을 사랑케 하옵소서. 우리 첫 번째 기도하실 때 먼저는 주님을 경외하는 기도 제목을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직 내 마음이 주를 경외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아버지, 내가 세상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세상 어떤 것 때문에 불안해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 하나님만 두려워하고 주 하나님만 경외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 하나님의 임재만을 갈망케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이 주는 두려움과 세상이 주는 불안이 주 안에서 주를 경외함 안에서 잠잠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가 세상 무엇을 두려워하겠습니까? 오직 주 하나님만 내가 섬기고 주 하나님만 경외하고
경외하고 주 하나님만 두려워하겠습니다. 아버지, 내 안에 정말 진정으로 주님을 경외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아버지, 정말 아버지 정말 주님만을 갈망하는 그 마음을 아버지 내 안에 온전히 회복시켜 주사 내가 세상의 방법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세상의 방식에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의 길을 따라 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 정말 단순하지만 분명하게 더욱 주 앞에 진심으로 갈망하면 좋겠습니다. 오직 내 마음이 다른 것 구하지 않고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 한 분만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내가 오늘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주 앞에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아버지, 주여, 내가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오직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 주님만을 더욱 사랑하길 원합니다.